체계 없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압축에 있어서 실용적인, 그러니까 실제로 수익은 알고리즘들이 어떤 건가를 주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 강의 자료, 지난, 그러니까 챕터 5에서 책에 있는 내용까지에서는 우리가 싱글 심벌인 경우에 옵티멀한 알고리즘이 되었다고 그랬죠. 허프만 알고리즘이 그거였고, 뭐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트리 구조를 이용해서 옵티멀하다라는 걸 보였었고, 근데 허프만이 옵티멀하지만 그 싱글 심벌에서 멀티플 심벌 또는 시퀀스로 확장될 때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했었죠. 그 확장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개에서 두 개로 확장될 때, 두 개에서 세 개로 확장될 때, 뭐 이미 n-1개에서 n개로 확장될 때, 이전 구조를 전혀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심벌 개수가 하나만 달라져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100만 개의 심벌짜리의 허프만 코드를 만들어놨는데, 운이 나쁘게 누가 100만 1개 캐릭터 하나 더 붙여갖고 100만 1개짜리 문서를 주고 압축하라고 던져버리면 황당해진다. 그 100만 개짜리를 사용할 수가 없고, 재생할 수가 없고, 처음부터 다시 다 재설계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책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들이 이미 1970년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리스메틱 코드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뭐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용적으로 워낙 중요한 거라 5-1 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기본 개념은 그 CDF를 코드워드로 쓰자. 그 코드워드가, 그러니까 CDF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0에서 1 사이에 숫자라는 특징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확률이니까 당연히 0에서 1 사이인데, 0에서 1 사이의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가장 큰 맥시멈 1만 제외하면 0부터 0.99999, 이거를 이진법으로 표현하면은 항상 그 1의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는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1 자리 미만의 그 숫자들만을 들여다보면 그게 마치 시퀀스로 보일 수가 있고 코드워드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게 발상의 전환이고, 그다음에 코드워드는 우리가 무조건 트리 구조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한 2, 3주 동안 이런 걸 지금 다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보였던 것은 이 트리 구조로 재해석을 했을 때, 이놈들이 이제 프리픽스 코드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CDF를 굉장히 정교하게 잘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뭐그 CDF를 맵스로 퀀타이즈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디자인을 하면 오버랩이 안 되게 할 수가 있다. 그 점프의 구간들만 사용함으로써 오버랩이 안 되면, 오버랩이 안 되기 때문에 children 코드들이 서로 오버랩이 안 된다는 얘기는 ancestor 코드들이 오버랩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말은 prefix 컨디션을 만족한다 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지난 한 2주간 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응용을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어리스메틱 코드라는 건데, 이제 어리스메틱 코드의 키포인트는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숫자가 아닌 숫자가 아닌 놈들도 대소관계를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CDF는 어떤 랜덤 배리어블이 어떤 주어진 놈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할 확률을 구하기 때문에,
근데 이 작다 크다라는 대소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숫자 공동들 사이에. 그거를 사실 여러분 마음대로 디파인을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역순으로 해도 되고, 사전에 순방향으로 해도 되고, 뭐, 아니면 중간중간에 알파벳 순서를 여러분들이 막 뒤바꿔서 해도 되고, 예를 들면 B하고 C의 순서를, 사전에 순서를 뒤바꿔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불편할 뿐이지. 어쨌든 임의의 순서로 하나 정해놓고, 그거를 정한 순간부터 끝까지 사용한다 그러면 무슨 방법을 쓰든 상관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데, 어쨌든 남들이 많이 쓰는 순서가 좋겠죠. 그렇게 이제 사전에 나오는 순서대로 문자들을 디파인 하겠다라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사전 순서가 정확하게 디파인이 안돼 있는 새로운 뭐 문자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머신러닝에서 이상한 상형 문자들 인식하는 뭐 그런 데이터셋이 있는데, 뭐 옴니봇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당연히 일종의 문자로 볼수 있고, 그것들은 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냥 순서를 정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CDF를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디파인을 했고, 이거를 이제 이런 예시를 들어가면서 코딩하는 방법을 보였었죠. 그래서 뭐 EAI 이런 것들이 나오면 CDF를 0의 일과 구간으로, 네, 나눈 다음에 처음에 2가 나오면 이 구간을 코드 얻을 수 없고, 구간을 코드로 쓴다라는 거는 사실 약간 부정확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서 쓰는 말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구간의 중간점을 코드로 쓴다라는 걸로 대체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E가 나오면 이 구간을 코드로 쓰고, 그 다음에 A가 나오면 이 구간을 다시 그 가능한 다섯 개 알파벳으로 CDF 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A에 해당하는 서브 인터벌을 또 사용하고, 그 다음에 I가 나오면 그 구간을 또 다시 IAEOU, 그 다음에 그 느낌표로 나눈 다음에 i 구간에 해당하는 구간을 또 쓰고, 또 i가 나오면 그 보이지 않는 구간을 또 쪼개서 또 쓰고, 그래서 한 서너 번만 지나가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구간으로 거의 컨버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설명하긴 좋은데 이게 그리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이 크기를 다시 원래 크기로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블로업을 할수 있겠습니다. 처음 2가 나왔을 때이 구간을 쓰는데, 이걸 확대하고 그걸 다시 나누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구간을 코드로 쓰는데 그걸 다시 확대하고, 또 거기서 이제 세 번째 나올 코드에 해당하는 알파벳에 해당하는 구간을 코드워드로 쓰고 그걸 다시 확대하고, 그걸 다시 쪼개서 또다뭐그 다음 게또 아예 나오면 중간 것도 쓰고, 그다음에 뭐 느낌표가 나온다 그러면 그걸 확대한 것을 마지막에 해당하는 게 느낌표니까 또 쓰고.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하고 앞에 있는 그림하고 동일한데 그리기에는 하나 다른 얘기죠. 그래서 각 단계마다 이 노멀라이즈를 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리노멀라이즈를 해서 이렇게 기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은 어리스매틱, 산술적인 코딩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산술적인 코딩이 맞긴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이걸 이렇게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컴프레션 정보 이론의 가장 큰 묘미는 산술과 기하가 융합이 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묘미입니다. 그리고 코드워드를 기하 쪽에서의 트리 구조로 1대1 대응관계를 만들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실용적이면서 동시에 상당히 아름다운 이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하적인 설명을 했고, 이제 산술적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엔 기하적으로 설명하는 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빨리 와닿으니까.
기하적인 인코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한 거고, 이제 산술적으로 우리가 기하적으로 인코딩하는 방법을 한번 재해석해보자. 산술적은 당연히 수식이 나와있죠. 우리가 핵심적으로 써야 되는 수식이 바로 요 2번 식이 되겠습니다. 지저분하니까 클리어하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사실은 어리스매틱 코딩의 탄생 배경이 방금 전에 리뷰를 하면서 말했듯이 멀티플 심볼의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죠. 근데 그 확장성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점화, 영어로는 뭐 리커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전 MR3계의 어떤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N계로 확장할 수 있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구조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요 구조입니다. 마지막 식. 그 마지막 식이 자, N계의 심벌에 대한 코드는 N-1계에 대한 코드에다가 N계 심벌이 있으면 마지막 것이 한 나머지 N-1개의 코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거 가져다가 그대로 쓰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extra term 마지막 한 개 항만 더 더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리커전이죠. 그 점화식입니다. 그래서 이 점화식이 바로 뭐 너무 거창하게 표현하는 것지만 철학적으로 확장성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리커전 자체가. 그래서 그 식을 조금 더 풀어헤쳐보면 한 개짜리에 대해서 풀어헤쳐보고 두 개짜리에 풀어헤쳐보고 한 개짜리에 풀어헤쳐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앞에 나왔던 식입니다. 어디 있었을까요? 예, 1번 식이 되겠죠. 1번 식을 다시 갖다 쓰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런 식이 왜 나왔냐면 사전의 순서에서 우리가 사전에서 어떤 단어를 찾아가는 방법을 그대로 수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 boy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boy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자 a는 제껴버리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b가 나온 거죠. 첫 번째 레터는 해결된 거고 제낀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어쨌든 b에 해당하는 걸 이걸로 대체하고 첫 번째 심볼 그 다음에 B가 고정이 됐고 두 번째 심볼 O에 대해서 따져주려면 O에까지에 있는 모든 알파벳 A부터 ABCD부터 뭐 이러면 O, LMN 그 다음에 O까지 다 더해주는 거 우리가 딱 사전에서 찾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BO 픽스시키고 Y를 또 사전에서 찾으려면 Y까지 이전 캐릭터들을 다 패스하고 Y까지 도달해야 되죠. 그 과정을 그대로 식을 쓴 겁니다. 여러분이 사전에서 어떤 단어를 찾는 그 여러분 인간이 쓰는 방법론이 그대로 여기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게 1번 식이 되겠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 과정이 하나 지난 시간에 지나가면서 언급했는데 하나 들어갑니다. 추가 과정이 뭐냐면 이 여러 개의 심볼들이 있을 때 이놈들이 다 인디펜던트하다.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두 가지 케이스로 그냥 이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가정을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실제로 인디펜던트해서 뭐 실제로 그런 경우 대부분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임의의 어떤 뭐 문자에는 사실 해당은 안 되는데 임의의 무슨 그냥 랜덤한 넘버들이 막 데이터로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다 인디펜던트한 거죠. 그런 상황이 실제로 많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사항은 인디펜던트 하지 않은 상황도 그냥 편의상 인디펜던트 하자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문자열들 같은 거는 사실 엄밀하게 하면 인디펜던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쓰는 단어는 앞에 나온 캐릭터가 뭐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캐릭터가 약간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찾은 단어 딕셔너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찾으려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는 인디펜던트하지 않지만 편의상 그냥 인디펜던트 해도 큰 무리는 없다. 그렇게 가정을 해도. 그래서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가정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들이 있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들이 다 분리가 되죠, 곱으로. 자, 그렇게 해서 곱 표현한 게 이 2번 식이 되겠다. 그래서 인디펜던스가 기본적인 가정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인디펜던트하지 않은 어떤 시퀀스들도 사실은 인디펜던트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인터리버라는 그런 테크닉인데 랜덤하게 어떤 시퀀스를 일단 버퍼에 집어넣고 이걸 랜덤하게 셔플링을 해버리면 그 셔플링하는 오더는 미리 정해놓습니다. 셔플링을 해보면 그냥 인디펜던트 해져버리죠. 그다음에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그 랜덤 그러니까 그 셔플링의 오드 기억해놓다가 인버스 셔플링을 해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실용적으로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인디펜던트 가정이 크게 무리한 가정은 아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싱글 캐릭터에 대한 CDF. 두 번째 항은 요놈이 튀어나오니까 PX1 밖으로 나오고 두 번째에 대한 CDF. 그래서 이 2번식의 구조는 뭐냐면 CDF가 각 항마다 하나씩 들어가는데 재미난 사실은 싱글 캐릭터에 대한 CDF만 들어갑니다. 첫 번째 캐릭터에 대한 CDF, 두 번째 싱글 캐릭터에 대한 CDF, 세 번째 캐릭터에 대한 CDF.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전에 나왔던 캐릭터들에 대한 CDF가 아닌 PDF가 쭉 곱해지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N개의 그 PDF, 즉 인디펜던트 하니까 그냥 다 곱은 거죠. 이거를 P라 그런다면 우리가 지난 또는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SFE 코드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어리스메틱 코드가 결국 사촌 관계인데 어떻게 보면 SFE 코드가 싱글 심벌에 대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 싱글 심벌을 그냥 멀티플 심벌로 그대로 확장 케이스가 되는 거야. 즉 그때는 그냥 X 하나만 있었는데 X1부터 X까지를 그냥 하나의 싱글로 보자는 얘기죠. 그냥 퉁쳐 하나의 Y로 보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그 코드워드로 쓴 게 이런 거였죠. 점프의 중간 가져다가 엘빗만큼 취했는데 그 엘빗이 뭐였냐? 이 조인트 확률에 로그 역수에다가 올림했죠. 그 다음에 플러스 1빗을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리스메틱 코드와 SFE 코드는 약간 그런 부모 자식 관계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2번식이 굉장히 재미난 구조인데 첫 번째 재미난 구조는 뭐냐면 요 식 자체가 요식 자체가 일단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알고리즘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인코딩할 때 어떻게 쓰냐면 자, N개의 심벌이 들어왔다. 그러면 첫 번째 심벌에 대해서 CDF에 해당하는 이런 숫자를 갖다가 붙여놓고, 그죠?
사실은 퀀타이즈하기 전입니다. 사실은 이건 이런 걸 안 해도 되고 붙여놓고 만약에 그냥 운이 좋아서 하나의 싱글 심벌만 있었다 그러면 이걸 붙입니다. 근데 두 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전 심벌에 해당하는 확률을 스케일링으로 해서 다음 거를 또 갖다 붙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리커시브한 구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항을 몇 개를 쓰든 하나를 쓰든 두 개를 쓰든 세 개를 쓰든 이미 n 개를 쓰든 이 전체 숫자가 항상 1보다 작다라는 0에서 이상 당연히 연습해야 되고요. 이유는 이것도 수학적 귀납법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항 CDF니까 첫 번째 항만 있다 그러면 당연히 0에서 이상이죠. 그렇죠? 두 번째 항 자 요 놈이 아무리 커버야 지 아무리 커버야 1이죠. 맥시멈 취하면 P가 되는 건데 PX1이 이놈에다가 이놈 더해봐야 여전히 1보다 작습니다. 왜? CF의 Left Continuous한 CDF였죠. 그러니까 이 점프의 밑에 부분에 해당하는 놈은 CDF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P를 더해봐야 여전히 맥시멈인 1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심벌이 들어와도 1보다 작다는 얘기고 여기서부터가 더 재밌는데 세 개의 심벌이 들어와도 여전히 여기까지죠. 1보다 작을 거냐. 자 이거는 수학적 귀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 두 개까지 1보다 작다는 걸 보였죠. 그리고 요 놈과 요 놈 구조를 보면 px1, px1이 있으니까 TMI 거긴 한데 어쨌든 재미난 구조니까 한번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디서 책이나 논문에도 없는 얘기니까 px1으로 이거를 세 개 항만 있을 때 처음 세 개 항만 있을 때 이렇게 공통으로 묶어버리면 이런 구조가 나오죠. 자 질문은 뭐냐면 이 세 개 항으로 이루어진 이 식이 여전히 1보다 작다냐? 그러니까 CDF가 되려면 1보다 작다라는 걸 당연히 필요 조건으로 만족을 해야 되니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근데 요놈과 요놈만 있으면은 당연히 1보다 작다라는 거 아까 두 개 항을 얘기하면서 보였죠? 그러면 요 가로 안에 있는 대괄호 안에 있는 요놈이 1보다 작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방금 전에 이걸 보였습니다. 왜? 두 개짜리에서 이미 똑같은 구조 x2, x3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타임 인덱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타임 인베리언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x2의 그러니까 모든 타임 인덱스에서 그냥 1을 뺀 거나 마찬가지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즉 x2, x2, x3인데 이걸 타임 인덱스 왼쪽으로 시프트해버리면 x1, x1, x2 아까 상황하고 동일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이미의 심벌들이기 때문에 타임 시프트를 하든 안 하든 똑같은 일. 근데 이미 두 개짜리에서 우리가 1보다 작다는 걸 보였죠. 1보다 작은 숫자를 P에다 곱해봐야 P보다 작은 거고 어쨌든 맥시멈이 P란 얘기죠. 그 다음에 레프트 인터벌에다가 P를 더해봐야 역시 라이트 인터벌인데 역시 라이트 인터벌은 1보다 작은 숫자.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n-1개에서 1보다 작으니까 n에 대해서 당연히 1보다 작게 된다라는 걸 쉽게 증명할 수 있겠죠. 자, 심심한 사람들은 집에서 증명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번 식이 뭐 항이 무수히 많아서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개의 항이 있으니까 이게 정말 발산하나 수렴하나 이상할 의심이 갈 수도 있는데 당연히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자 그래서 확장성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싱글 심벌일 땐 첫 번째 항만 쓰면 되고 투 심벌일 때는 두 개 항, 처음 두 개 항만 쓰면 되고 세 개 심벌일 땐 처음 세 개 항만 쓰면 되고 n 개 심벌이면 처음 n 개 항만 쓰면 된다. 라는 얘기죠. 그게 인코딩하는 과정이란 즉
세 개의 심벌이 있을 때 처음 나온 거, 두 번째 나온 거, 세 번째 나온 거를 각자 따로따로 처리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처음 나온 거 여기 등장하고 스케일 된 게 뭐 계속 해지긴 하지만 두 번째 나온 거 처리하고 세 번째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코딩하는 과정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죠. 자, 인코딩을 알면 디코딩은 그거의 역과정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난번 기하적인 설명에서도 했지만 한번 첫 번째 캐릭터가 나온 것이 첫 번째 심벌이 나온 것이 그 이후에 나온 것을 다 규정 지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2에 해당하는 놈 안에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디코딩을 할 때 어떤 숫자가 딱 들어왔다. 숫자가 코드 얻으니까 그 숫자보다 그 숫자를 넘어가지 않는 가장 큰 CDF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찾으면 바로 이게 FX. 왜냐하면 첫 번째 구간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바로 이 구조에서 첫 번째 요 점입니다. 요 포인트. 요 구간과 요 구간 사이에 이후에 뭐가 나왔던 간에 이 다음 심벌들이 첫 번째에 의해서 다 결정이 나버리니까. 왜냐면 이거 아니면 이건데 작은 것들 중에 만약에 두 개를 선택하면 여기로 가버리면 숫자가 0.5가 된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 주어진 코드가 뭐 이런 0.23 얼마 얼마로 나왔다. 그러면 이걸 넘지 않는 CDF 중에 가장 큰 놈은 0.2죠. 그 다음 놈은 0.5니까 넘어서 버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0.2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 알파벳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를 그런 식으로 디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디코딩하냐면 이게 약간 그 영어로는 필링한다 그러는데 양파 껍질 벗기는 방식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했으니까 이거 빼버리고 PX1들이 계속 뒤에 곱해지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 아까 이렇게 한 처음 인터벌에 의해서 이전 모든 심벌들이 규정 지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PX1이 모든 항의 그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주고 PX1으로 나눠져 버리면 이런 것들이 다 빼지겠죠? 그러면 남는 것은 쉬운 걸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있나요? 여기 제 낙상 세안은 어때요? 쉬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네, 기본적인 건 이해가 됐죠. 어떤 식으로 인코딩인지 그걸 수식적으로 표현하니까 좀 얘기가 어려워지는데 근데 기하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하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빼주고 우선 이거를 F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를 빼주고 요 놈으로 나눠주면 첫 번째 PDF로 나눠주면 어떤 수식이 살아남냐면 FX2 PX2 FX3 점점점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스케일링을 해준 다음에 다시 보면 우변에 있는 구조가 아까랑 똑 동일한 구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타임이 그냥 오른쪽으로 한번 시프트된 거 말고는 똑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코딩하는 구조를 아까 동일한 알고리즘 또 다시 바꾼 거죠. 두 번째 캐릭터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맥시 그걸 넘지 않는 최대의 CDF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찾고 그걸 빼주고 그거에 해당하는 PDF를 나눠주면 동일한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기하적으로 되게 쉽게 설명했는데 이걸 산술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스케일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사실은 이 구조입니다. PX1으로 나눈다는 게
아까 그 스케일링하는 그 프로세스, 기하적으로 하는 그 프로세스랑 동일한 거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말로 설명한 게딱 이겁니다. 어떤 코드워드가 F가 주어지면 그거보다 가장 큰 CDF를 찾고 그거가 그 해당하는 심볼에 디코딩된 심볼이고 그거에 대해서 빼주고 스케일링 해주고 다시 이걸 넘겨주고 1번으로 다시 돌아와서 계속 끝날 때까지 반복하면 된다. 라는 얘기죠. 디코딩이 그렇고 인코딩은 아까 이 리커시브한 구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N-1번 했던 거를 요렇게 바꿔치기 해야 된다. 사실 요 식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요놈과 요놈 별표로 표시한 것들로 표현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인코딩은 이렇게 합니다. 직전까지 했던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모두 나왔던 캐릭터들의 PDF들을 다 곱한 거. 왜? 조인, 저기, 인디펜던트 하니까. 마지막 캐릭터에 대한 CDF만 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끝이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가 사실 구현할 때또 고려해야 될 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보통 뭐 맥시멈 60 인텔 펜티엄 같은 경우 64비까지 분이 표현을 못하니까 이걸 구현할 때 상당히 좀 인티저로 해서 잘 구현하는 것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구현할 때 걱정할 일이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많은 걸 배운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알고리즘 자체는 여러분들 이해를 했다고 보면 되겠고 이 알고리즘이 실제로 지난번에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셀카를 찍어서 어디다 올릴 때 무의식적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다. 만약에 모든 셀카에 해당하는 가장 표준적인 파일 포맷이 JPEG이라는데 JPG 확장자죠. 그 안에 이미 이게 얼티메이트 코드가 이미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시퀀스로 확장한 이런 것을 배운 거고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 나은 낫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사실은 이 얼스메틱 코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옵티멀에 가까운 가장 좋은 코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옵티멀이 아니지만 거의 옵티멀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N이 커지면 길이가 충분히 커지면 그 페널티를 무시할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옵티말이 아닌 것 같지만 N이 한 100만 넘어가도 사실은 옵티말한 퍼포먼 코드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분의 1 정도 차이니까 사실 거의 옵티말이 아닌 거의 옵티말 또는 그냥 옵티말이라고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코드라는 얘기죠. 근데 실용적인 코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강의 자료는 없는 얘기를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코드의 전제 과정은 뭐였냐면 그각 알파벳들이 발생하는 확률이 미리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했죠. 아까 예시에서도 보면 이 모음 캐릭터들이 뭐 0.2, 0.3, 0.2 이런 식으로 확률이 미리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인 상황은 그런가 생각해 보면 대부분 안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영어 알파벳에서 ABCD가 어떤 빈도로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잘 모르고 또 그게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예를 들면 법률 문서에서 나타나는 빈도하고, 문학 작품에서 나타나는 빈도하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보고서 쓸 때, 수학 뭐 문제 풀 때, 보고서 쓸때 나타나는 빈도하고 다 다르죠.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도메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면, 이 불행히도 뭐 시간이 없어서 강의 자리에서 못 다루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서, 공부해 봄직한 좋은 연구 분야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정보 이론의
최신 연구 분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확률 분포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러면 압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거기에 관련된 이미 거의 최적의 가까운 옵티말에 가까운 알고리즘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맨날 씁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문서나 뭐 이런 거 이메일로 압축해서 볼 때 무슨 파일로 보죠? 확장자? 예? 네? 압축 파일 확장자가 뭔지 기억나요? 돼요? zip 파일이죠. 그 zip 파일에 쓰는 알고리즘이 이 어리스메틱 코드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말한 확률 분포가 알려지지 않은 유니 그 압축에 관한 방법론을 유니버설 뭐라고 합니다. 유니버설 다 컴프레션 유니버설 또는 소스 코딩 유니버설 소스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zip 파일에 쓰는 알고리즘은 그냥 아이디어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것까지 들어가면 그냥 한 학기 또 더 강의를 해야 되니까 무리일 것 같고 싫어할 것 같고 그래서 유니버설 소스 코딩이 zip 파일에 쓰는 사람 zip 파일에 쓰는 알고리즘을 보통 LGW라고 하는 알고리즘 램펠 zip 그 다음에 W는 안 유명한 사람 세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이고 램펠 zip은 이스라엘에 지금 현존하는 정보 이론 좀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한 60, 70 넘은 분들이고 아마 테크니온 대학인가에 있는 분들인데 자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일종의 패턴 매칭을 방식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나왔던 패턴들 중에 그 어떻게 보면 패턴을 딕셔너리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구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ABCD, AAB, 뭐 이런 ABB, 뭐 이런 시퀀스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세 번째 심볼을 볼 때 이전에 나왔던 뭐 가장 긴 시퀀스를 하나의 패턴으로 저장을 AA를 하나의 패턴으로 하고 만약에 나중에 A라는 게 또 나오면 요거를 딕셔너리의 첫 번째 인덱스니까 인덱스를 그냥 그대로 불렀다가 내 딕셔너리에 있는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시퀀스가 여기 또 나왔어 라는 걸로 대체를 해버린 인덱스로 그래서 과거에 나온 시퀀스들을 계속 킵 트래킹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딕셔너리에 넣어놓고 그리고 이놈들이 뭐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존 것들이 뭐 예를 들어 AA, 뭐 B가 되는 놈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그걸 또 새로운 패턴으로 넣어서 그게 또 등장하면 그 인덱스로 대체하고 그래서 과거에 해당하는 인덱스로 대체해주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된다죠. 그래서 약간 C 프로그래밍을 해본 사람으로 친다 그러면은 과거의 시퀀스에 포인터를 갖다 붙여주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이론적으로 좀 증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반적인 임의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선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도 상당히 이론적입니다. 사실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또 뭐 몇 학기 배워야겠지만 그래서 가장 이제 데이터 컴프레션에서 가장 최첨단 영역은 이쪽 분야 유니버설 소스 코딩이 되겠고 어떻게 보면 패턴 매칭을 하니까 사실 머신러닝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걸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사실은 머신러닝도 패턴 매칭이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목적이니까 그래서 유니버설 소스 코딩에 있는 그런 개념들을 또 머신러닝으로 확장할 수도 있는 포텐셜이 있는데 아무도 그런 걸안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워낙
사람들한테 소외되어 있는 분야로 해야 워낙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원에 가면 한번 상관관계 밝혀보면 굉장히 또 좋은 논문들이 나올 포텐셜이 있는 영역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뭐 일반적인 질문도 좋고 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없습니까? 자, 6장은 생략하고 7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6장은 뭐 약간 이상한 갬블링인가? 하여튼 뭐 경제학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 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그 위트니 라스틴스 사람이 쓴 튜토리얼 자료가 있는데 그건 강의 저기 ETL에 참고로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7장을 시작하겠고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이론도 지금 이제 중반을 넘어섰는데 정보이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토픽입니다. 더 세븐이. 그리고 사실 이번 학기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우리가 인트로에서 설명했듯이 그 정보 이론의 존재 목적 그 자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보 이론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한 위치나 한 전달자로부터 다른 위치나 다른 뭐랄까요 정보 수신자에게 정보를 얼마큼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얼마큼 빠르게 보낼 수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게 정보 이론입니다. 사실 그게 정보 이론의 존재 목적이 되겠고요. 조금 이제 좁은 의미로 볼 때 정보 전달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정보 전달을 얼마큼 빠르고 많이 할 수 있는가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 정보를 보낼 때 무한대의 정보를 보낼 수는 없다라는 것은 충분히 직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격언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하고 무한대의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면 사실은 불가능한 거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 전기공학부에 다닐 이유가 없어집니다. 전기공학 자체가 존재 목적이 정보를 제대로 저장하고 전달하는 게 목적인데 아무 짓들 안 하고도 그냥 너무나 쉽게 뭐 초딩 수준의 어떤 알고리즘으로 무한대 정보를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보낼 수 있다면 전기공학을 연구할 필요조차 없다는 없어진다는 복잡한 시스템 만들 필요 없고 복잡한 반도체의 회로 설계 만들 필요 없고 직접 회로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트랜지스터 하나면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전달은 이 신이 아니고서는 무한대 정보를 전달이 불가능하다라는 건 직관적으로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위치에서 봤을 때 얼마큼까지 정보 전달이 가능한가? 얼마만큼의 양과 얼마만큼의 속도로 가능한가? 그거를 규명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이론이고 실제로 완벽하게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넌의 어떤 천재성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데, 자, 이 분야를 다루기 전에 이 그림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림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정보 전달은 이 세 가지 단계를 무조건 거친다 라고 이 챕터에서는 가정을 하는데, 사실 이 이론이 처음 샤넌에서 개발이 될 때는 이게 그렇게 단순한 과정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생각하는데 샤넌 같은 천재도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경의를 표하면서 봐야 된다. 그림이 개념은 간단합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보내는 메시지가 있고 W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뭐 어떤 사람의 이름, 뭐 어떤 사람의 계좌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받는 사람은 그 계좌 정보를 그대로 받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우연히 운 나쁘면 중간에 바람이 불고 노이즈가 끼어들고 천둥이 치고 뭐 음성으로 전달한다 그러면 바깥에서 차량이 빵빵거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강의하는 이 상황도 사실은 이 시나리오와 동일합니다. 그렇죠? 제가라는 단어를 표현한 게 W에 해당되고, 여러분들이 귀에서 듣는 게 W해시가 되는 거고요. 채널에 해당하는 게 이 공기라는 매체가 되는데, 일단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내추럴하게 정보를 전달할 때는 굉장히 단순한 방법, 즉 로 데이터를 그대로 보내버립니다. 제가 음성을 그대로 전달해버리고 여러분도 그거 음파 정보를 그대로 기록하는 거고,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가 사실은 거의 하는 일이 없는, 즉 아이덴티티 펑션에 가까운 그런 상황인데, 이제 복잡하게 되면은 이거를 좀 복잡하게 할 수가 있다. 그거 이제 예시는 이따가 1장 인트로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샤넌의 천재성 중에 이제 첫 번째 토픽은 뭐냐면, 이 매체를 이 조건부 확률로 봤다라는 게 이제 어마어마한 천재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즉 매체가 퍼펙트하면 사실은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매체가 퍼펙트하면 무한대 정보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어려운 이론, 정보 이론 배울 필요조차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과목 자체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릴 때 다행히도 퍼펙트한 정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밥줄이 살아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 매체가 퍼펙트한 것은 뭐 너무 아이디어한 상황이니까 다룰 필요조차 없고, 퍼펙트하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노이즈가 끼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전달하려는 정보 신호가 왜곡이 일어나는 두 가지 상황뿐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왜곡이 된다라는 얘기는 어떤 신호 X가 있으면 그게 뭐 하나의 스칼라 값이어도 되고 시퀀스에 해당하는 벡터 값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이놈이 왜곡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왜곡을 일으키는 어떤 함수를 통과한다는 얘기죠. F. F가 이게 리니어한 함수 그냥 또는 뭐 AX 플러스 B 이런 거면은 사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non-linear 함수, 뭐 X제곱, X함수 아니면 심지어는 복잡한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거고, 실제로 어떤 트랜지스터나 반도체로 어떤 신호를 증폭할 때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표현, 전자회로의 그 스몰 시그널 어나리시스에서는 리니어하다고 보지만 전체로 보면 이게 큰 신호가 들어오면 왜곡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풋 아웃풋의 릴레이션십이 논리니어니까. 그래서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뭐 예를 들면 RF 여러분들 쓰는 스마트폰도 전자파를 증폭할 때 증폭기가 사실은 이런 리니어한 펑션 역할합니다. 이렇게 가다 휘어버려. 이런 왜곡이 일어나는 게 하나의 이제 매체 특성이 되는 거죠. 비이상적인 non ideal한 채널에 또 다른 하나는 노이즈가 더해질 수 있다. N이란 표현은 안 쓰는 게 낫고 인덱스에 해당되니까 노이즈를 GC라고 표현하면 GC라는 어떤 노이즈가 더해지고 더 심각한 상황은 이 노이즈가 더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곱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광통신에서는 노이즈가 곱해집니다. 더 황당한 상황이죠. 그래서 온갖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케이스들을 이놈이 일반화시켜서 다룰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뭐 요 심플한 케이스 볼까요? fx 아웃풋이 f로 디스토션 되고 노이즈가 더해졌다. 네, 여기서 랜덤한 양은 f는 디터미스타하다고 가정합니다. 뭐 나중에 f도 랜덤하다고 또 확장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GC 랜덤하다라고만 본다 그러면 X가 주어졌을 때 Y와의 관계는 결국 이걸 이런 거란 얘기죠. Y는 네, 이 Z는 예를 들면 뭐 가우시안 랜덤 배리어라고 가정을 했을 때. X가 주어진다는 얘기는 FX도 디터미스틱해져 버린다는 얘기죠. 상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FX가 민값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이것과 같고,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티피컬한 채널에 의해서 발생하는 뭐라 그럴까요? 에러는 결국 왜곡 아니면 노이즈인데 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이 모든 케이스들을 다 다룰 수 있다. 그 어떤 노이즈든 그 어떤 디스토션 왜? F는 이미 함수니까 그 어떤 왜곡도 다 다룰 수 있다는 얘기고 G은 이미의 랜덤 배리어블이니까 이 디스트리뷰션만 바꿔치기 하면 이미의 디스트리뷰션을 다 다룰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채널을 이렇게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으로 본다라는 게 여러분들 이걸 강의 시간에 배우니까 당연한 거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샤넌 이전에는. 그래서 이 채널을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으로 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겠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전달을 할 때 제가 음성으로 강의를 하는 정보 전달은 인코더가 그냥 아이덴티티 펑션으로 그냥 전달이 되지만 이 인포메이션이 더 일반화시키면 이걸 그대로 전달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발상의 전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샤넌이.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옛날에 한번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조선시대에 외군이 침입을 하면 예를 들어 부산 쪽에 외군이 침입을 했다? 그러면 한양에 어떻게 알렸을까요? 그쵸?
봉수대라는 봉화로 알렸는데, 이 봉화가 사실은 굉장히 초보 이론적인 방법론이었다는 얘기죠. 자, 봉화를 쓰는데,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먼 마을에서 한 50km 또는 20km 떨어진 한 마을에서 다음 마을을 전달할 때 중간에 구름도 끼고, 뭐, 또 시야도 가려지고, 안개도 끼고, 뭐, 별 난리가 많이 있을 수 있죠. 비가 오면 아예 전달될 테고. 굉장히 안 좋은 체험인데, 이거를 안전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적이 만약에 뭐, 침입했다. 그러면 봉화를 한번 피고, 적이 침입을 안 했다. 그러면 봉화를 안 피고, 뭐 이런 약속을 했다고 친다 그러면, 한 번만 봉화불을 피고 그냥 안 보낼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상식적으로 봐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적이 침입했다라는 거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봉합불을 뭐 예를 들면 10번 반복해서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하는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방법을 썼을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반복한다 그래서 레피티션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원시적인 어떻게 보면 여기서 뭐 구름이나 안개에 의해서 왜곡과 노이즈가 발생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이제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정보를 보내주면 된다. 가장 원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직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내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걸 하나의 심볼이 들어오면 그걸 그냥 반복해서 10개 심볼로 내보내. 가 인코더가 하는 짓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디코더가 하는 일, 봉수대에서 받는 뭐 다른 군인이 이걸 봤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딱 봤는데 불빛이 뭐 예를 들면 한 6번 꺼졌다 켜졌다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5결로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5번 이상이면 저기 침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5번 이하면 침입 안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수결로 어떤 로직을 만들어서 여기서 저기 침입했는지 아닌지를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정보 전달을 할 때 가장 원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반복하는 식의 어떤 이런 이제 반복을 하는 것을 인코딩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다수결로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5번 이상이면 1이고, 5번 미만이면 0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면 이제 디코더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정보 전달을 이렇게, 물론 이제 초반에는 반복한 코드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반복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학원 가서 될 거고 정보 이론에서 그걸 다루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코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정보 이론에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코드의 한계는 뭔가 그걸 다루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채널을 이 컨디셔널 프로빌리티로 본다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혁명적인 사고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장에서 우리가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배웠는데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맥시멈을 인포메이션 채널 커패시티라고 일단 정의를 내리죠. 그냥 수학적인 정의입니다.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맥시멈. 근데 여기에 숨어있는 전제 과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런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는 얘기는 어떤 매체가 주어졌다는 얘기고 매체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py 기본 x가 주어져 있을 때 px에 대해서 이놈을 maximize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시멈을 이제 인포메이션 채널 커퍼시티라고 하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다른 요 채널 커퍼시티인데 인포메이션이 앞에 붙었죠. 또 다른 채널 커퍼시티를 하나 디파인 할 겁니다. 어치버블 채널 커퍼시티라는 걸 디파인 하는데, 그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아까 이렇게 막 반복하는 코드 이런 얘기 했었죠. 반복하는 코드 비슷한 것들 중에 가장 좋은 코드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 한 주어진 채널에서 한 위치에서, 그러니까 송신자에서 수신자로 보내는 최대의 정보량 비트로 표현했을 때, 이거는 실질적인 코드입니다. 실제로 만들었을 때 만들어진 코드를 정의를 내릴 겁니다. 그래서 이 7장의 목적은 뭐냐면, 놀랍게도 이 두 개의 정의가, 하나는 이론적인 수학적인 정의고 다른 하나는 실질적인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코드 두 개가 사실은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니, 굉장히 난해한 일입니다. 사실 이게 왜냐면 하나는 수학적인 거고 또 하나는 실제로 뭔가를 코드를 만들어야 돼.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난해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예시를 들면서 좀 워밍업을 좀 해보자는 얘기니까,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맥시멈을 예시를 들어서 한번 계산해보자. 간단한 것. 채널들, 채널이랑 매체라고 그랬죠. 네, 가장 이상적인 채널.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겁니다. 무한대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채널이라. 자, 그런 이 그런 이상적인 채널의 그 채널 커퍼시티를 한번 보자. 아니에요?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멈을 구해보자. 이런 경우 되게 쉽습니다. 뮤추얼 인포메이션 두 개의 엔트로피의 차이로 표시된다 그랬죠. 자, y는 나중에 고민하고, y 기본 x는 x가 주어지면 x 0이 1로 갈 일은 아예 없죠. 확률이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py col 1 x col 0는 제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py col 0 크로스로 튈 일은 아예 없다는 아이디어라는 측면. 즉 무슨 얘기냐면 x가 주어지면 y도 정해질 수밖에 없죠. 즉 y는 x이기 때문에 x가 주어졌는데 x의 랜덤 미스 뭐냐 그러면 당연히 제로죠. 두 번째 항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달할 수 있는 양은 가장 이상적인, 아까 뭐 무한대 얘기했는데 그건 실수에 해당되는 거고, 디스크리트한 경우만, 바이너리한 경우만 따지면 어쨌든 바이너리로 가장 많이 보낼 수 있는 최대치를 보낼 수 있다. 그게 원빗이 돼요. 자, 생각해보면 이건 맞습니다.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게 뭐 구리선이죠. 일종의 구리선 전선 두 개 연결해 놓고 여기서 1하고 스위치 온 하면 배터리 붙여서 이쪽에 전구 붙여놓으면 불이 켜지는데, 이 구리선이 퍼펙트한 구리선이다. 그러면 100만 번 시행해도 100만 번 불이 켜지고, 100만 번 스위치 안 누르면 100만 번 불이 안 켜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퍼펙트한 채널이고, 한 번 보낼 때마다 원빛의 정보를 보낼 수 있죠. 스위치 누르면 1이고, 안 누르면 0이니까. 자, 그런데 이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하는 PX의 디스트리뷰션이 있다는. 아,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예, 우리가 3장이었나요? 2장이었나? 2장 마지막에 우리가 Y기분 X가 주어졌을 때 Y기분 X가 주어졌을 때 PX에 대해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컨케이브하다 라고 얘기했었죠. 뭔 얘기냐면 PX가 하나의 벡터로 봤을 때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벡터를 독립변수로 갖는 어떤 스컬라 펑션인데 그놈의 함수 쉐이프가 이런 모양이에요. 즉 로컬 맥시멈은 없고 즉 하나의 로컬도 있는 거죠. 로컬 맥스와 글로벌 맥스가 동일한 함수를 컨케이브라고 우리가 재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일한 솔루션이 하나만 존재한다. 글로벌 맥시멈이 그때 해당하는 X의 디스트리뷰션은 당연히 HY는 HX하고 같으니까 그렇죠? Y하고 X를 같다고 그랬으니까 바이너리인 경우 우리가 2장에서 배운 제일 중요한 사실 보였죠? 어떨 때 뭐가 엔트로피 맥시마이징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이죠? 유니폼한 그렇죠? 2장에서 배웠던 것 다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건 너무 쉬운 문제니까 조금 이제 난이도를 높여서 영문 타자기가 있다. 알파벳만 치는. 근데 이거를 설계하는 사람 잘못 설계해갖고 이 뭐냐면 키보드 간격을 너무 좁혀놔서 손가락 손톱보다 작은 간격을 붙여놔서 A를 치고 싶은데 A랑 B랑 뭐 어디로 눌려질지 모르는 그런 타이프라이 타자기를 만들었다. 키보드를 만들었다.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키보드를 치는 사람의 의지가 정보 전달 메시지고 실제로 스크린에 떠오르는 알파벳은 받는 사람의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하나씩 오른쪽으로 밀릴 수가 있다. 그래서 A를 나는 치려고 그랬는데 A 아니면 B가 2분의 1 정도 튀어나온다. 좀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이런 황당한 키보드를 누가 만들 사람도 없겠지만 이런 걸 가정해보자는 얘기입니다. B를 쳐면 BC 그럼 Z는 그 다음에 뭐 없잖냐 이러는데 이건 그냥 편의상 서큘러 시메트릭하게 만들어서 다시 돌아가게 그 다음 거가 A가 찍히게 뭐 이렇게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 타이핑을 해도 타이핑하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글자가 마음대로 찍히는데 뭐 완전 랜덤하게 찍히는 건 아니고 운이 나쁘면 50% 확률로 오른쪽 하나 비껴나서 찍힌다라는 겁니다. 그런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를 따져보자. 아, 그 전에 이 아이디어라는 채널에 있어서의 py 기분 x는 결국은 이거죠. 델타 xy. xy가 같을 때는 1이고 xy가 서로 다르면 0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채널이 컨디셔널 프로버티로 정확하게 디파인 된다는 얘기.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py 기분 X가 있다 그러면 요 놈이 이렇다는 얘기죠. 이거 좀 되게 그냥 표현을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y가 x가 될 확률은 2분의 1. 그 다음에 y가 x 다음에 있는 캐릭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x next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들 확률은 또 2분의 1.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케이스들은 정확하게 이런 채널도 컨디셔널 프로빌리티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매체들은 컨디셔널 프로빌리티로 대체 가능하다. 즉 어떻게 보면 그냥 1대1 대응 관계로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샤넌의 천재성입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똑같은 방식을 쓰면 여기서 X가 주어졌을 때 두 개의 케이스뿐이 발생을 안 하니까 그렇죠? 마치 바이너리한 케이스가 되고 그때 맥시멈 엔트로피는 우리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1이고 그 다음에 Y는 뭐 26개의 알파벳 캐릭터가 있으니까 원래 이상적인 타이프라이터였으면 로그 카디널리티가 돼야 되는데 로그 26이 돼야 되는데 그거의 반쪽인 로그 13이 된다. 그래서 정보 전달량이 어떻게 보면 1bit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보 전달량이 줄어든다라는 이게 1bit 초등 것을 또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약간의 공지사항 하나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매년 매 학기 개최하는 콜로키엄이 있는데 이번 주에는 정보이론을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될 수 있냐라고 인트로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머신러닝도 확장이 되지만 퀀텀으로도 확장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퀀텀 인포메이션을 시어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뭐 어떻게 보면 미래 연구 분야인데 그쪽에 상당한 연구 실적을 내고 있는 한국인 학자입니다. MIT에 있는 최순원 교수가 세미나를 이번 금요일 하니까 뭐 다소 좀 난해한 내용이 될 수는 있는데 미래 연구 토픽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참석을 해서 들어보고 질문도 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